좋았어. 네, 오늘 여덟 시에요. 네, 여덟 시에 멀티탭과 함께하는 어떻게 봐? 여. 말림 떴다. 위에 말림. 아, 왔어요, 왔어요. 어? 네. 왜 안 틀어지지 우리한테는? 여러분 환영합니다. 지금은 대기실입니다. 뭐 같은? 아, 약간 대기실 아닌 대기실? 응? 대기실 안떠 윗방 대기실. 저는 사실 네오시티에 왔어요. 먼저 미리 맞아요. 하루 일찍 여기 와봐 했는데 네. 여기 온도가 달라요. 아, 아 됐다 됐다. 아, 네오시티. 플레이프랑 이거 볼래. 내일이면 드디어 드디어 NCT 127 첫 단독 콘서트가 시작돼요. 와! 기원 기원. 내일이다 진짜. 와. 우리 한 몇 개월 동안 이것만 바라본 것 같기도 하고. 맞아요. 진짜. 진짜. 나는 정말 확신해서 말할 수 있어. 근 몇 년간 제일 엄청난 일이야. 또 아, 정말 근 몇 년 동안 제일 그런 가슴을 뛰게 하고 있어. 아,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한 말이지만 도영이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예요. 네, 진짜로 나 웬만하지 않아. 가만 안 둔다 그랬잖아요. 정말 가슴 뛰고 가만 안 둔다며. 네. 그래. 도영이가 가만 안 둔다며. 아 도영이가 어제부터 형 안 보여. 근데 안 보여. 어? 앞으로 좀 괜찮아. 목소리만 나가면. 아니 라디오. 역시 라디오 DJ 출신. 더 다이제스트. 내가 더 이제. 내가 더 진짜 없어. 아 그 도영이가 어제부터 그 울 것 같다고. 나는 사실 연습하면서 몇 번 울 것 같아. 나는 시작할 때부터 울었어. 첫부터 울 거라고. 인트로부터 울 거라고. 막 형 워컴 투 마이 트랙을 연습할 때부터도 그냥 그 뭐지 녹음 연습할 때부터도 워컴 투 마이 트랙 녹음 연습할 때부터 미안해. 리허설을 하러 왔단 말이죠. 근데 진짜 그 저희 선배님들 콘서트 보러 가면 이거 다섯 번째 얘기하는데 괜찮아. 여긴 처음이야. 네, 선배님들 콘서트 보러 가면은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대기실에 찾아가고 가서 막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딱 들어오는데 그 대기실 저희가 대기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딱 그 감회가 새롭다는 일단 공기색도 달랐죠. 그 들어가는 문부터 우리 포스터들이 맞아 맞아. 옛날에는 막 엑소 선배님들 샤이니 형들 샤이니 선배님들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우리 있으니까 신기했어. 그리고 딱 대기실 들어와서 바로 무대 궁금해서 보러 갔는데 그 공간이 이제 우리의 공간이라는 거. 아 솔직히 무대에 약간 미친 거 같아. 무대 약간 미친 거 같아. 진짜 좀 솔직히 좀 설렜어. 네. 막 그것도 가면 안 돼야지. 기준이들 가면 안 돼야지. 아 네, 아 진짜 정말 온 힘을 다 모으고 있어요. 네. 맞아. 막가 하면서도 계속 약간 파이팅 넘치더라고. 우리 진짜 그건 네. 진짜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다라는 아, 진짜. 그 말이 생각이 나네. 나도 막 내 하는 것들을 미리 말하고 싶은데 이 말할 수 없는 비밀. 이미 말한 비밀들 조금 있긴 하죠. 이미 말해버린 비밀. 여러분 비밀이에요? 네. 그냥 넘어가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. 모르는 사람도 있어. 맞아. 몰라. 아 그래서 그게 아 그래 이제야. 나 이제 너무 늦었잖아. 아 지금도 모르는 사람 계실 수도 있으니까. 하세요. 뭐? 그냥 뭐 얘기한 거야? 그럼 의사 한번 불러볼까? 의사 한번 불러볼까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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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이준이라고 해서 찍는 거야. 사실 에스티리치 할라 했는데. 이채영도 하나 스포 해주세요. 아,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오케이 나 하나 있어. 그럼 어. 내일 엄청 더울 거니까 약간 그 안에는 얇게 입고 어, 맞아요. 네. 벗을 수 있는 외투. 벗을 수 있는 외투 입고 와요. 아 맞아 네. 그리고 나도 그럼 하나. 내일 그 팔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목 운동도. 아 근데 솔직히 아, 며칠간 나 오른쪽 팔만 근육이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. 아, 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리고 또 그 첨단 기술력과의 조화라고나 할까? 아 약간 트랜스포머? 트랜스포머요? 트랜스포머? 트랜스 옵티머스 프라임 뭔가? 어 우리 수도 있겠네. 그래 범블비. 이거 좀 당황스럽다. 그 아, 진짜 오시면 저희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. 와, 와. 그리고 와. 하늘에서 누가 올 수도 있어요. 아. 누가? 아, 궁금하다 이거. 나도 쓸만한 정보 하나 있어. 나도 쓸만한. 내일 공연 오시는 분들은 에어드랍 꼭 끼세요. 에어드랍? 아. 아 나도 끼고 싶. 나도 켜야 되나? 어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약간 동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동물? 그 약간의 조물함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거 근데 약간 이거 아니 이거는 그 스포 중에서도 보고 나서도 모르실 수 있어.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요. 아 야 동물 같은 거 얘기하면 동물 잠옷 이런 거 생각하셨나 봐요. 아 그래서 조금 좀 더 갔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어릴 때 생각 많이 나는 거. 솔직히 솔직히 많이 솔직히 장난 아니야. 아 방금 너무 썼어. 너무 아니 썼어. 진짜 놀이터에서 많이. 그냥 물로 안 되는 네, 이온음료로 챙겨와야 돼. 오케이. 그거 챙겨 우산 챙겨야 돼요 여러분. 정원권 내가 챙겨. 아, 막 비 내리는 그런 이제 뭐만 하면 다 스포 같을 것 같아. 아 근데 진짜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안내하지 마세요. 골라서 걸러빌 스캔 좀 해주세요. 자동 필터 알잖아요. 뭐가 있지? 뭐 이제 없어요. 그냥 거기서 직접 벌써 벗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내일 맥시멈 진짜 유타의 아 그거 있잖아요. 유타. 잠깐만 아직도 생각 안 뭐 유타의 그거 있잖아. 아 그거 아이 여기 마크랑 공감하는 분들이 많네. 아 왜 여드랍 하고 나서부터 태일이 형 기침 왜 하시냐고. 와 나 진짜 근데 이거 진짜 태일이 형 입덕하는 부분 더 있어요. 제가 여러분도 보시면 알 텐데 이건 진짜 내일 확인하세요. 진짜? 내가 어디서 입덕했는지 아실 거예요.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나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태일이 형만 본다. 그리고 그 아 근데 진짜 아마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건 진짜 맞아. 그리고 약간의 진짜 가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각 그 공연장 오기 전에 아 가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 공연장 막상 갔는데 좀 멀면 어떡하지? 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가까워.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근데 이거 할 거 많은데 스포할 거 많은데 약간 스포할 거 많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말을 아끼게 돼. 뭔지 알아? 아 그 뭔지 알지? 약간 서프라이즈 중에 그거 진짜 많은데 괜찮네. 안 해? 여기 질문이 솔직히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아 해찬이는 나오나요? 거든요. 아 네 저희의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. 걱정 마세요. 네 걱정 마세요. 와. 어 뭐야? 어 이거 몇 개지?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 100만 하트? 예스. 오 이제 이렇게 뜨나 봐. 아 네? 아 1000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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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아, 나는 시즈니토 하트. 나 천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해가지고 나. 아니야, 내 자신 없었어. 네,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. 아, 노래 나온다. 아, 지금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아,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해야 되니까 잡아요. 여러분들 크게, 빨리 크게, 목소리 크게 해요. 완벽한 디원이에요. 완벽한 내일을 위한. 완벽한 내일을 위한. 그럼 안녕. 들린다.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. 조심하세요 여러분. 네, 그만 봐.